이게 뭐라고 웃기냐. 연역 전개 쨍. 요이키 텐가이 블라카이브 콜라보 메뉴 달라고 할걸. 근데 난 콜라보 메뉴 시키려고 갔는데 아저씨가 오 왔냐 하면서 니 그거 시키러 왔제 기집애들 카드 세트라길래 아닌데요 그냥 사이버거 먹으러 왔다고 했대. 거기서 무슨 아닌데요라고 하냐. 그냥 네 주세요 하면 되지. 당당하지 못하네.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라카이브 카드는 없다. 어? AI가 그린 스팀펑크 조선이래. 야씨 왼팔 보소. 팔이 무조건 하나는 저 기계로 돼있네요. 칼 보소. 어 거북선 오져버리네요. 와 저건 뭐 전기톱이야? 대간지나? 기계 로봇이네. 오 둠피스트 K 둠피스트. 와 제나타 산나비. 키 작은 한 남자의 상상. 드디어 뭐 하시는 건데. 아 저기다가 떨궈놨다고 저거를. 아 주자를. 일본의 피카츄 열차래. 재밌겠다. 와 씨 와 좋겠다. 피카츄 돈까스 나오나? 와 씨 애들 눈 돌아가겠는데? 성인 남성들도 눈 돌아가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귀여운 캐릭터가 하나 있어야 돼. 마리오나 피카츄나 막 이런 거 있잖아 해외에는. 우리나라엔 귀여운 게 굿거니 말고는 없잖아. 뽀로로. 뽀로는 뭔가 좀 그래. 그나마 카카오 라이언 춘식이? 지금 카카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아니 블루아카 세트 말고 기본 시켰는데 포장지 이렇게 요. 그냥 이 시기에 나가는 박스가 저 디자인인갑지 뭐. 쟤는 100% 빨리 주고 보내. 아 여기 오타쿠 세트 하나요? 와 기본 세트로 블루아카 포장해달라고 진상 부렸대. 아기 바다 표면이 얼음 위에서 자고 있으면 체온으로 얼음이 녹아 바다 표면형으로 생기는 걸 얼음 요람이라고 불리는데 애는 잠을 너무 자버려서 자기 모양의 구멍에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됐대. 저런 애들이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인간아 찍지 말고 꺼내달라고 봤으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야 저기 왜 들어가 있어? 꺼내줄게. 아니 저거 제 거입니까? 이제 저거 제 거입니까? 어젯밤에 깨먹어서 춥더라. 23년 11월 이제 리사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12,700 쓸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어제 전기장판 켜고 켬 했대. 그러니까 비사수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인터넷 게시글 수로 본 우리나라 재미있는 지명 톱10. 방광리 방구마을. 너 어디 산다고? 너 방구마을 산다고? 대가리 대가리? 발리 우동리 파전리 소주리. 오 맛있겠다. 조지리 연탄리 고도리. 어? 고도리? 방구마을 초등학교에는 방구초등학교. 저 옛날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냉천초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다 초등학교 말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냉천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얘기했거든.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웃으면서 나는 온천초 나왔음 이래가지고 상처받았어. 진짜 냉천초등학교가 있는데. 냉천 진짜 있어. 그게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조롱 섞인 웃음이 기억이 나. 그거는 별거 아니네요. 이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AB 빌리지래. 영어로 하면 AB 빌리지. C 받은 나의 미술 과제. 야 C 받은 게 대단하다. 야 C 받은 게 대단해. 어떻게 받았어? 진짠가 봐. 진짜 이거 낸 것 같아. 우 주인님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으니 역시 벌을 받아야겠죠. 저 주의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리모컨의 전기 충격 버튼 위에서 약 올리듯 손가락을 누르락 말락한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부디 전기 충격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준다. 와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딸깍딸깍딸깍. 오 주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으아 저거 어떻게 시킨 거니? 와 대박이다. 챗GPT한테 저런 걸 시키다니. 실제로 요즘에 챗GPT랑 뭐 해가지고 여친 남친 만드는 그런 게 있나봐요. 취업할 필요 없는 부자 되면 뭐하고 살 거야? 대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깍. 재단 만들어서 온갖 사회적 약자들 동물들 보호해줄래. 영화 만들고 싶다. 경제학 공부하고 싶다. 사학 공부하고 싶다. 애들아 난 초대형 초코우유 수영장 같은 거 상상했거든.
너무 멋지게 살지 말아주라. 어? 초코 우유가 어때서? 멋있습니다. 예, 작성자 기죽지 마세요. K 미스터 비스트구만 뭐. 저는 부자가 되면은 지금 이런 방송을 취미로 하고 싶어요. 무서운 수족통 샀는데 진짜 소리 하나도 안 나서 잘 샀다 역시 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수족 없대. 딸기다 소리가 안 나가지고 와 진짜 소리 안 나네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네요. 터져가지고 요즘 트리플 A 게임들 출시 장인 꼬라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 개 같은 게임들 그냥 얼레세스인데 그냥 내버리고 곤충 먹기 우엑. 근데 물에서 나오는 곤충들은 맛있어 한다. 그러네? 거의 새우랑 랍사도 유사 곤충인데 실제로 맛이 비슷해요? 그니까 사람의 인식이 중요해. 그래서 저는 이제 저까지는 소고기 먹고요 우리 딸부터는 이제 곤충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염수를 시킬까 해. 물에 염소 넣는 이유 시원하라고. 물에 염소 넣잖아. 귀엽네요. 최아이 가차네. 1,000원. 오, 요즘 물가에 1,000원이면 싼데. 근데 밑에 이건 뭐야? 응가 변기. 똥이 띠용. 변기에서 튀어나오는 팡팡 땅. 해병 뽑기. 스키비립 덥. 예스 예스. 머리 자르러 가기 창피하고 귀찮아서 계속 기르는 중인데 그게 창피하면 어떡합니까? 좀 범죄자 같지만 투블럭보단 나은 것 같다. 좀이 아니고요. 저 조물 빼셔야 돼요. 그냥 범죄자. 아니 저 마스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아우 기질. 아이스 에이지. 스파이더맨 모드 설치하고 까먹은 스트리머. 아 방송 잘하네. 어? 채팅창 터지는 거 보세요. 아 이 예능감 미쳤네. 채팅창 터진다. 와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유럽 지역의 윈도우 11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강제할 수 없다. 윈도우 키를 누른 뒤 검색 시 무조건 빅만 뜨도록 강제하는 행위. 마수 엣지 브라우저를 삭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야 EU 형님들 그냥 든든하다 이씨 진짜.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검색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빈 검색이 돼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 딱 사면은 안드로이드 폰 사면은 뭐 깔려있어? 유튜브 깔려있잖아. 사실 그것도 되게 독점이다. 트위치는 안 깔려있잖아. 유튜브는 근데 무조건 깔려있어. 처음 딱 그냥 안드로이드 폰 딱 받으면. 데스노트에서 독백을 빼보았다. 애니메이션 맞아? 이씨 그냥 웹툰 아니야 웹툰? 2-3만원짜리 일본 KFC 뷔페 후기. KFC에서 뷔페를 하나 봐요? 2000원 정도만큼 먹었습니다. 배운 점은 갓 튀긴 치킨은 육즙이 살아있어서 맛있다. 접시에 가져온 치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변하고 닭 시체에 불가해지기 때문에 닭 시체 조금씩 자주 리필하는 게 좋다. 다섯 조각 이상이면 어떤 부위를 먹어도 그냥 닭 시체. 그땐 치킨을 먹고 마시는 우롱차가 제일 맛있다. 아 닭 시체라고 하지 마라 임마. 어 뭔가 느낌 이상하잖아. 아 이제 닭 시체잖아. 닭이잖아. 궁 잘못 눌렀다는데. 궁을 잘못 눌러? 무슨 궁?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어 나처럼 병뚜껑 모으는 친구구나. 나도 우리 와이프가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저만큼 모았을 텐데. 한 요 정도 모았을 때 등짝 싸다고 막 다 버렸어요. 예. 어 그거 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그거 저 어, 아니 하지 마. 어 용암이다. 하지 마세요. 마크에서도 그거 하면 안 돼. 다이아 아니고 용암이라고요 선생님. 마크 안 해봤나? 이쁜 거 보려면 확대하세요. 아, 내 얼굴 나오는 거구나. 아.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왜 저래? 어. 고장났어 고양이. 얘가 고장나면 고양이도 고장난다.
가두보. 가두보에 저런 게 있거든요. 칼로 찍고 올라가는 게. 오. 들이대 들이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고양이가 착하다 저거는. 뭐야 이게? 무슨 CCTV인데요? 프레디 무슨 피자 가게 하는 거 같다. 재밌네. 이 사람 뭐야? 어. 사랑해. 상준영.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광고 재밌게 하네요,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이야? 로블록스에서 그 루피 무슨 맵이 나왔나봐. 몽키 두 루즈니. 일론 머스크가 14년간 쏘아올린 로켓을 일본으로 압축했다. 그렇게 많이 쏘는 것 같진 않다. 그냥 덩덩. 오 아니네, 많이 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점 많이 쏴. 야야야야. 어 많이 쏘네. 어머머머머머. 어이. 어 진짜 미친 계속 쏘네. 어 세상에나. 와 너무 많이 쏜다. 아 몇 개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편에. 와 엄청 많이 쐈다. 13년간이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쏘네요. 저러다 스타링크야. 아씨 엄청 많이 쏜다. 아니 근데 리마스터는 좀 이상한 게 라우어 2가 플스 5로 나왔잖아. 근데 플스 5에서 다시 리마스터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리마스터 같은 거 하면은 플스 6 넘어가서 이제 더 좋은 그래픽으로 리마스터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게임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리마스터를 해? 라우어 액박 에디션, 라우어 Once Again 에디션 해가지고 에디션으로 에디션 팔아먹고. 차라리 DLC를 내든지. 깨말 뭐 새끼들이 개무시해도 라워 2는 대단한 게임 맞다. 왜요? 45g 홀런볼 열봉보다 저렴한 2020년 최다 고티 컬렉터즈 에디션 게임 한정판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아 저거보다 싸? 아 옆에 저 박스보다 싸요? 검색을 한번 해보자. 연간 검색어에 550원이라고 돼있어. 이거 부산 토박이들이 먹는 기발한 김밥. 저거는 김밥이 맞나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나이 든 사람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비주얼이래. 이거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 맛이 없다는 건 아니야. 맛있을 것 같긴 해. 김밥 사는 숙으로 왜 저럴 거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암? 그걸 내가 어떻게 암? 독전2 남유기 뭐냐? 제작비? 아까움. 누가 이런 장난을 쳤니? 근데 확실히 뭐 보고 싶은 그런 영화는 아니야. 독전 1도 안 봤고 난 2도 안 봤어. 뭔가 요즘 한국 영화는 별로 땡기는 게 없어 잘. BMW 오너의 신념이래. I drive by faith, not a sight. 나는 믿음으로 운전한다. Sight, 시야가 아니고.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고. 역시 이 정도는 돼야 BM 오너 아니겠습니까? 용의 눈으로 봐라. BM 오너 평균이다. 남편 코딩 실패한 아내. 씻고 나와 먹으려고 고구마와 감자를 찌고 있었죠. 그래서 만두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그래서 그럼 얼른 고구마랑 감자 찌는데 위에 올려놔 이라고 주방으로 왔더니 뚜둥 보자마자 웃겨 죽는 줄 알았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한 건가요?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잖아 본인이. 위에 올려놓으라며. 어? 고구마 위에 올려놓으라며. 제가 늘 우리 와이프랑 싸우게 되면 저런 걸로 싸웁니다. 시키는 대로 했잖아. 그러면 또 왜 시키는 것만 하냐고 뭐라고. 안 물어보면은 왜 안 물어봤냐고. 그럼 물어보면은 어? 그걸 왜 모르냐고. 당연히 저거는 만두는 저기 안에 넣어야 되지 어떻게 저 뚜껑 위에 올려놓을 생각하냐고. 상식이란 게 없냐고. 그래서 무서워서 안 물어보면은 또 왜 안 물어보고 혼자서 했냐고. 그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잘 안 돼.
급식 원붕이 반토개 원신하는 오타쿠 있다. 다들 재미없게 안녕하세요만 하네. 그럼 나는 좀 더 특별한 인사를 해볼까? 안녕, 난 땡땡땡 2학년 1반 1년 동안 잘해보자. 클레 맘 평균. 클평. 저거 이후로 아무도 댓글을 안 쓴 거겠죠? 네, 이거 뭐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뭐 잘해보자. 병원 교수님, 자궁이식 이제 첫걸음. 누구나 임신과 출산 가능해질 것.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서 여자로 갔을 때 지금 바로 맨 프레그넌트부터 생각하는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거. 남자한테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누구나가 누구나가 아니고 참 무슨 출산율 1.0, 2.0 어떻게 살해당한 가족의 시체를 매장해주고 싶은 마을 주민들. 도적을 퇴치하는 보상으로 뭐든지 받기로 약속한 네크로맨서. 뭐든지라며. 중소기업 가면 안 되는 이유? 커뮤니티랑 회사랑은 다르다. 진짜 회사는.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저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돈 안 줄까 봐서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줌마가. 그래서 법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변호사세요? 땡땡씨가 그렇게 법을 잘 알아? 다들 그냥 타는데 왜 이러지? 했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이사님이 한숨 푹 쉬고 에휴 그럼 3개월하고 수습 후에 쓰던지 말던지. 그래서 그냥 네 했음. 확실히 진짜 사회는 매콤하구나. 뭐든지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믿고 월급 값을 좀 해주세요. 다이소에 왔을 때 나 이거 3D 프린터기로 만들 수 있겠는데? 3D 모델링 하고 있을 때 나 아 이거 다이소에서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소냐 3D 프린터기냐 무한의 굴레. 다이소에 다 있더라 진짜. 카드캡터 체리 야스. 카드캡터 체리 야스 뭐죠? 그건 모르겠네요. 가끔 이상한 문구가 뜨더라고요. 원상복구 업소 상가 사무실 해병철거. 멋있습니다. 무섭네요. 이 차를 봤다면 아니 지금 밥이 붙어버렸네 저기에. 아이고 이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직접 녹음한 불효효과. 뽀뽀가 계속 나와요. 노편집 1일 1통. 진짜 있어. 아니 이런 게 왜 존재하는 거야. 담배 피는 소리, 기침 소리, 핏 담배 연기, 곰 물음 소리, 닭살 돋는 소리. 닭살 돋는 소리는 뭐야? 푸푸 싸는 소리는 26탄까지 나왔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 이런 거 있잖아. 스테이플러 소리 같은 이런 기본 소리 있지. 탄산 음료 김 빠지는 소리 이런 거는 조회수가 100밖에 안 나와. 근데 오늘은 가스가 좀 많네요. 푸푸 26탄 834회. 평소에 8배가량 돌 굴러가는 소리 98회. 모닝 푸푸 574회. 오늘은 양이 좀 되네요. 902회. 여기 식사하고 계신다면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기순으로 한번 볼까? 조회수 인기순. 7만에 뭐야? 대체 씨. 대체 씨. 너무 소리 좋아. 미치겠다 진짜. 아, 유니티 초심자인데요. 발목이 고정이 안 된대요. 부모 설정 똑바로 안 했지.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 야바라, 패런트가 부모라서 부모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저희 부모님. 너 부모 설정 똑바로 안 했잖아. 그 부모가 아니고 이제 그 더 상위 개념 이런 게 있나 봐요 유니티에서. 2012년 마크랑 스카이프. 옛날에 스카이프 되게 많이 썼는데 게임에서. 근데 요즘 잘 안 쓰지. 2013년 놀이랑 디코. 근데 2012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왠지 왠지 이게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건 좀 약간 뭔가 조금 좀 침침해. 분위기가 약간 어두컴컴하고 요건 좀 밝은 느낌이야. 스카이프 통화음 그 추억의 소리. 뚜두 딴딴딴딴.
뚜두둔 뚜두둔 딴딴딴딴딴딴 상대방 게임 접게 만든 거. 일부러 뒤에 있는 거 봐.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봐. 아, 저 마블스 4억 달러 손해 봤다고요? 4억 달러가 얼마였다? 5천억? 영화 한 편 손해가 5천억이나 나와? 5,220억? 와.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거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실패한 거는 우매한 청자들 때문이래. 내가 영화를 못 만든 게 아니고 니들이 멍청해서 내 영화의 뜻을 모르는 거래. 나는 깨어있고 관중들은 멍청하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만약에 진짜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런 멍청한 관중들도 영화를 안 보게 만드는 네가 더 멍청한 거 아니야? 너가 천재였으면은 그런 사람들도 다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천재지? 라고 할 뻔.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It's your fault. 내 영화 망한 건 your fault. 가스라이팅을 그냥 기본 디폴트로 그냥 장착하고 있는 거 봐. 슈퍼히어로 팬덤엔 두 종류가 있다. 정말 악독하고 폭력적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이고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이 있는 팬덤이 있는 반면 문명화된 비평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숭배 팬덤도 있다. 나는 이 빛의 편을 선택하겠다 라고 감독이 더 마블스 감독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만 소가 내 신발 신고 갔대요. 영상 없었으면 어쩔. 이거 영상 어떻게 찍었대? 아, 신기해. 나 소 신발 하네. 나 이런 거 처음 봐. 와 대박. 와, 그 시절 우리 남자친구. 그 시절 우리 남자친구래. 어떤 여성분이 3인치 is huge라고 얘기하니까 따 심쿵.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밈인데 옛날에 이렇게 스몰 삐삐 이렇게 무섭네요 말하기가 상황이 영 저거라서. 닌텐도로 여자 꼬시는 법. 오, 야, 뭐예요? 게임보이 카메라 당장 사야겠지? Praying for the people in England. What happened there? They live there. 거기 살기 때문에 기도드린대요. 할로윈 장난 그 이후. My son is crying his eyes out. You gave him this bag of sweets, yes? Well, it's yeah. Halloween. You gave him expensive Ferrero Rochers. He was so excited. He opened them. You wonder. Gave him a Brussels sprout. No, not just one. I mean, what's wrong with you? 제 생각이니까 사탕을 주는 게 원래 관례라고 만약에 보자면은 장난쳐서 울 수 있어. 애기가 울 수 있는데 그걸 와서 따지기까지는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주는 사람도 있나 보다 하면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뭐 그걸 꼭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좀 짓궂은 장난인 것 같긴 한데 뭐 그 사탕 안 받았다고 뭐 그 정도로 뭐 사탕 안 받으면 죽어? 자. 아리아나 그라네이드. 아리아나 그라네이드. 아, 마늘 같은데 자기 머리를 까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늘 입장에선 정말 잔인한데요. 만약에 소나 돼지였어 봐. 약간 느낌이 이상한 느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읽었어.
미쳤네. 아 장난이야 하고 한 번 더 밀어버려. I have two sides. 세탁기와 A10의 게틀링 기관포 모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드는 거래요. 아 세탁기 만드는 회사가 저기 게틀링 건을 만든다고? 진짜 I have two sides네. 게틀링 건 돌릴 때 쓰는 모터를 같은 걸 쓰나요? 어차피 둘 다 회전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같대. 깨끗해지긴 하겠네요. 스팀을 켠다. 아하 재밌겠다. 라이브러리를 내린다. 스크롤을 내린다. 계속 내린다. 스팀을 종료한다. 야 이렇게 게임이 많어? 뭐를 할까? 스르르 할 게 없어. 내 어린 시절 내내 나는 그들이 수백 개의 수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아 그래? 안에 빼곡히 있는 게 아니고 저 다 뒤에 구라를 쳐놨구나. 아, 블라이카이브 세트를 시켰는데 햄버거 물고 있는 민트머리 여자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한 거죠. 가능하면 이걸 적어 놓으셨는데 빨간 줄을 친 거예요. 이렇게 빨간 줄 쳐달라고는 안 했는데 왜 쳤냐? 고로시가 아니고요. 솔직히 여러분 일반인이 여러분을 이해할 거라고 이해를 바라잖아. 그지? 그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이 일반인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햄버거 물고 있는 민트 머리 여자애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니까 헷갈릴까봐 해놓은 거지. 이렇게 이거 중요하다. 요청사항 땅땅. 그래 정확히 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거 먹으면서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줘도 난리야 얘는. 이런 여친은 만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좋아하는 여자들이야. 딱 그냥 내가 몰라도 몽타주 딱 보고 알겠다. 이런 여자는 만나지도 말고 뭐 사주지도 마. 누가 이 버거가 매워서 우는 거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차은우 씨가 사줬어도 울었을까요? 웃으면서 먹지 않았을까요? Kids in 10 years, what's the scariest thing you can think of? Steven, women. 우만, 제일 무섭다. 맞긴 해, 여자 무서워. 어, 리사 머리가 물에 젖으면 저렇게 이뻐지는구나. 근데 저거를 올백을 한 거야? 야, 이게 더 이뻐. My entire world view has now changed. What? 로사는 모델도 해봤다는 설정이야.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완전 미인이네요. 자꾸 내 남친이 왜 그래, 사람 많아서 그래, 저쪽으로 갈까 하면서 은큼하게 굴어서 미치겠어. 자꾸 더듬고 싫다고 하면 뭐하냐 할까봐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올바르게 조언해준 친구는 성충동을 느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끌리는 대로 해. 남친이 무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가 치마를 그렇게 짧고 있게 다니니까 남친이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야. 아직 학생이니까 지킬 건 지키며 만나자고 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은지, 나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러면서 임신시켜달라고 해. 사원이 원래 정답이긴 한데 은지처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뇌에 팍 들어올 것 같아요. Right? 공짜인데? 왜 영달러지 왜? 영달러 진짜 영달러네. I could taste even better.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요? 거기 어디야? 잠깐만요. 어 울지 마 울지 마. 요즘 웹툰 그냥 아빠는 버추얼 아이돌이래. 아빠가 버추얼 아이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다정은 외로워하는 아빠가 걱정되었는데 외로울 게 없다. 한밤중 아빠의 은밀한 취미 재밌겠는데? 어? 뭐 하는 거야? 아 제발 잘 되라 제발 잘 되라. 아 걸렸어. 380은 맞으면 안 되고. 왜 그래 그거 맞으면 안 돼 시원해. 이거 GTW270 하이브리드가 지금 궁금한 거야? USB-C 타입 충전이 되며 컴퓨터와 핸드폰 닌텐도 스위치와 블루투스까지 동굴까지 무선 지원까지 되는 GTW270이 만지고 싶은 거야? 자 시오나 아빠한테 대본 받았었니? 어. 귀에 꽂아줘.
이보다 오 잘했어요. 식품 물가 상승률 상위 10개국 터키가 엄청 높네요. 우리 한국도 높긴 한데 터키는 왜 이렇게 높아? 17? 우리의 두 배야. 왜 두 배지? 한국 물가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호주 물가에는 상어가 있다? 물릴 수도 있어서 존나 위험. 아 예 그렇군요. 호주 물가 위험하네요. 어? 많이 위험해? 가자 진짜 특수부대로 특전사 출구. 높을게 잘할게 나갈게 작업 많을게 연골 다를게. 실제 특전사 대원분이 만드는 짤이에요. 그래 자기 몸 삭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멋있긴 한데. 스키디빕 토일럿 밥밥 예스 예스 스키디빕 토일럿 타이탄 TV맨 토일렛 연합 vs 꽁시렁 머시기 토일렛풀의 침공 연합군들과 함께 토일렛들의 침공을 막아보세요. 일본 와서 혼술하는 중인데 내가 지금 꼬치 6개 가라하게 1개 진빔 하이볼 4잔 맥주 한 잔째 먹고 있는데 음식이나 술 다 비워질 즈음 옆에 전문이 서서 대기하고 있대. 큰 손 오셨다. 반려동식물 이야기. 유아차 탄 반려 금붕어 산책 나오니 좋네요. 재밌네. 아니,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저 지금 저 기구가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는데요. 저 산소통도 있는 것 같고 꽤나 진심 유모차인 것 같아요. 아, 그 와중에 유아차라고 또. 하나하나 다 따주고 싶지가 않다. 저도 한번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콩이 산책하는데 고양이 데리고 산책 나오신 분 있었어. 너무 신기하더라. 근데 고양이가 막 싫어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닌가 봐. 너무 신기했어. 고양이 산책 귀여웠어요. 집 주변 하천이 깨끗해지자 생긴 변화. 너무 깨끗해져서 아이패드까지 나왔대. 보인다 이거지. 아이패드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요. 외래종인 주제 건방지대. 더러웠을 때 안 보였는데 이제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거지. 외래종. 와 저 아이패드 너무 주인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아 참. 오 날아간다 CPU 팬. 와와와 즉위 가능한 거임? 정부 24등 전산만 먹통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 먹통이니까 서서서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좀 너무 이제 욕 먹는 느낌이 좀 강했어. 제 기준에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기 민원 이런 거 빨리 되는 나라가 몇 없거든요. 내 생각엔 뭐 장애 나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빠르고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원래 저다 뺏는 게 제일 빡쳐요. 저것 때문에 내 후원 못했어? 이 새끼를 또 일 똑바로 안 해. 너티덕 와. 근데 늘 드럭만의 생각이 나면서 아 짜증 확 나네. 아니 쓰레기 버리는 건 지구에 좋다니까. 왜요? 쓰레기 버리고 일회용품 막 쓰고 배기가스 잔뜩 만든다 치자 무슨 일이 일어나? 지구 온난화가 오. 지구 온난화가 오면 어떻게 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 해수면이 높아지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육지가 땅에 잠김. 육지가 땅에 잠기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멸망함. 인류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냐? 지구 환경이 나아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인류가 멸망을 해야 된다고. 아 이건 좀 재밌다. 네. 아하! 난 바버리고야 말았어. 어? 와. 인류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월이 기억나십니까? 그 체어에 앉아있는 여기 음료수 이 관으로 연결해서 지금 관으로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건강 챙긴다고 블루베리랑 여기 방울토마토 애니메이션 보는 거 같고 여기 밑에는 무슨 만화 보는 거 같아요. 만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끝에는 틱톡 보는 거 같아요. 틱톡.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